원장 오셨네요. 고향이라서 오셨죠? 부산님 안 오실라 그랬는데 걸렸죠? 아니요. 아 오늘 좀 안 돼요. 진지하게 하라 그랬어요. 말 걸지 말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오시가 되는데 저는 오늘 다 쓴 것 같아요. No. 아니에요? 좋으신데요 오늘. 여기까지 오셨네요. 근데 여기가 집이세요. 여기가 더 가까워요. 아 그래요? 여기가 더 가까워요. 이직하시겠네. 이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응? 뭐 우리 버스 받으면 돈 모아서 저희 드려야 돼요. 얘 30, 나 5. 막 크게 한 건 없고 우리가 잘못해서 경기가 넘어간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조심하자고 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맞추고 나왔죠. 오늘 사실 매 경기가 준영이랑 슈퍼맨이죠. 키플레이는 비장한 거예요. 비장. 저도 이거 말을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기운을 얻어가지고. 나 챔피언. 네, 캡틴. 챔피언의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해야겠어. 비장의 무기 꺼냈어. 사실 원정 오는데 피팀을 올려놓고 저거 챙겨야지 그랬는데 안 챙겨가지고. 마이크 조던은 항상 이 위를 이렇게 넣어준다고 가지고 언제 있을 때 날짜나 봐. 올드맨. 그냥 좀 우리가 안 된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요. 사실 우리가 못해서 진 경기여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뛰는 선수들은 더 아쉬울 텐데 그래도 선수들 다음 경기가 있고 또 이제 계속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거 하면 되는데 우리 거를 못해보고 진 게 조금 너무 아쉽죠. 근데 약간 그 그림이 약간 무슨 애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가지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만큼 간절한 거지. 누구보다 내가 제일 간절한 거야. 우리가 책임지고 해주기로 너랑 약속했어. 오케이. 우린 마음으로 눈빛으로 통하는 사이인데 마음으로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번 경기 너무 못해가지고 오늘 꼭 이겨야지. 오늘 인사도 안 할까 진짜 이렇게라도 안 하면 그날 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오늘 죽을힘을 다해야지 진짜. 이거 고장난 거 가져가네. 응? 그래 나보다 좋아. 아니야. 오늘 속지 말았어야 돼. 거기서 와가지고. 뭘 쪼고 잡았다고. 뭘 쪼고. 죽는 소리 하더니 그냥 우리를 그냥 또 속았어. 전성현한테. 아. 속으면 안 되는데. 찌푸 안 돼. 하나 줘? 알았어. 다시 와. 죽는 소리 하지 말던지. 과연 오늘은 어떻게 멤버를 쓸 것인가? 똑같이 전혀 다른 것이 없어. 최근에 많이 뛸것 같아. 잘 살아. 너무 빡 쓴 것 같아. 우리가 못해서 지니까 내 조금 짜증나는 것 같아. 뭐 저기도 잘했지. 저기를 잘하게 해준 거 아닌가 싶어. 우리가 이게 조금 짜증이 나네. 그 스포츠는 100%라고 없잖아. 항상 50대 50 아니야. 한 발 더 뛰어야지 51%가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아닐까. 잠을 못 자가지고 쌍꺼풀 생겼고요. 그죠? 피곤해가지고 신경 써. 우리 도박집에 애락은 안 왔을 뿐이지 뭐 그 전까지 1쿼터 2쿼터 3쿼터 보면 그렇게 크게 그런 거 없어. 뭐 2.3점 벌렸을 때 에라에서 너무 막 그력 갖다 준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집중력 발휘해서 우리 하던 대로만 하면 내가 볼 때는 무조건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면서 집중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다 살아가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알았지? 다음 볼에 집중. 오케이. Let's go.
Because he wants to win. This is what it feels like every time. Continue to play hard. Great win. Great win. 엄청난 승리예요. Regroup and focus. Okay. 집중하고 담대하겠습니다. Great job, fellas. Great job. Great job.
뭐 드세요? 네.